오렌지 가나 장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고 두 눈을 감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의 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 주 사랑 사랑하는 마음
우리 전심을 다하여 더 높은 소리 찬양합니다.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땅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우리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를 아는 것,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영의 눈이 뜨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산풍처럼 머리털이 전부 잘려나가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 예수께서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보다 앞에 두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에 영접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망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높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희귀할 예수의 보혈과 은혜가 이 전을 덮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의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나오게 하시고 나를 위시하여 아무리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부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표어 분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내지 않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서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 같이 깊은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어 성령님이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막 공부 성경이 읽어지네, 커피 브레이크, BASF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나를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수아와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들이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순교의 피가 흐르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과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알라와 세계가 그들을 버렸다고 절규하며 어둠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 그들을 버렸어도 주님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이여 생명이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생명의 떡을 주시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간증이 나오게 하옵소서. 김인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 자녀들과 백신이 없어서 맞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선교사 및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팀과 김성봉 집사의 찬양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인데 서로 이제 얼굴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요. 사진으로도 좀 게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은 올리지를 못했어요. 뵈시면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봉사 시간이 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에 하려고 합니다. 물건이 오는 시간이 조금 늘 들쑥날쑥해서 힘들기도 하는데 미리 오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할 일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화요 봉사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요절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말씀인데요.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뒷말은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뒷말을 동의를 해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다라는 것이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죄인인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교회 생활 좀 했다고 하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뒷말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고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외워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사회학적으로는 부족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무엇인가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은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 영어로는 desire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사람이 자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침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가구가 아닌 것입니다. 침대는 뭐죠? 제 침대는 과학인 것입니다. 이거 한국 광고를 모르면 잘 웃지 못하시는 내용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의 소식을 알고자 편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편지뿐만 아니라 그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전화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도 보고 싶어서 요즘 화상으로 채팅을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욕망 때문에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차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주는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유토피아,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생산을 해서 다 같이 나누어서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굉장히 좋은 사고였습니다. 좋은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분배하면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물론 착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사람들이 논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남들보다 내가 더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일을 하면 내가 더 얻는 것이 있어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상이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이 논아먹는다라고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보다 자신들이 더 잘 살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는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과 1대1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이건 경제학적인 개념인데 지금 중국의 통치 개념은 시장경제거든요. 중국을 누가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기가 시장경제로 돌아서자 중국이 막 일어선 거예요. 그러나 체제 자체를 공산주의 이념으로 들고 있을 뿐이죠. 그 밑에 있는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미 다 포기했어요. 그들은 다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저희 교회에 왔던 그 중창팀, 거긴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섯 분이 우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뭔가를 보내줬어요. 이분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분이에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본인이 한 달 동안 벌었던 돈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얼마 버셨는지 알았어요? 우버로 12,000불을 벌었어요 한 달에. 그런데 이분이 10,000불 이상을 몇 달 동안 벌었냐면 8개월 동안 벌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버가 한 주에 몇 회 이상 하면 인텐시브를 주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을 때마다 내가 고생한 것이 이렇게 보상받는 심리가 본인한테 이렇게 오드라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 욕망,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버하시려는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센티브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삶이 부족함을 느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은 발전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이 욕망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망과 아주 비슷한 것인데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욕심이 죄를 낳을까요? 욕심과 욕망은 비슷한데 이 욕심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한계가 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달려나갈 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으로 가는 것들을 생각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기 때문에 욕심은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 때문에 얼룩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이름 중에 삼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좀 길었다? 웨이터 삼손이라고 써 있습니다. 몸집이 좀 크다? 웨이터 삼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삼손은 머리가 긴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셨던 영화 삼손과 들리라 생각하면서 삼손은 여자의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콕 집어서 너는 나실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예요. 이건 구별되다, 거룩하다, 붙들어 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아예 목적되어져 있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실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아예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건 먹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수가 포도주였지만 이 나실인만큼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어요. 독주도 마시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나실인의 특징은 삼손이 왜 긴 머리였나?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시체,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이 나실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시체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목적을 주었던 것은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던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으로 삼손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삼손은 이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미리 말씀하신 분은 현인 선생님이셨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계속 부르고 싶지만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그 시대,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 반응이 없는 시대,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갔는데도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결혼잔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10절은 뭐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 같지만 사실 이 결혼식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혼을 하게 되면, 정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여자는 대략 1년 정도로 신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1년 동안 독립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어느 쯤에 되면 신랑이 이 신부를 찾아가는 거죠, 밤에. 그죠? 신랑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기다렸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쪽으로 와서 신랑이 예비한 곳에서 결혼 잔치를 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결혼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풍습대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잔치와 다른 잔치예요. 이거는 마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시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술파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도 포도주가 나오죠. 그러나 이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이건 취하도록 마시면서 즐기고 노는 잔치를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삼손 자체가 그 결혼식을 위하여 블레셋에 내려가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술파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이 술을 먹고 즐겼던 이유는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하는 죄 때문입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욕심을 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젊은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동네 딤나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남자가 보통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구조죠. 그러자 이 신부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블레셋 친구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에 있는 삼손과 비스꾸무리 한 사람들 30명을 초대하게 됩니다. 11절이에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금방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이 취하자 그 당시 풍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과 같은 내기였습니다. 그런데 내기를 걸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기는데 욕망이 생길 수도 있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 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프 치면 그냥 치면 너무 재미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이기는 분이 뭐 이렇게 내기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기 골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거세요? 그랬더니만 25전 안 돼요. 25전. 그래서 한 번 잘 치면 따면 뭐 하루에 무슨 많이 따면 뭐 20불을 딴데나 4불을 딴데나 그런데 물론 좀 크게 하는 분들은 1불 내기도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고작 그거 따서 기분 좋아서 그분이 또 밥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따면 20불 따서는 밥값으로 뭐 100불 나가는데도 그 20불 딴 게 기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불 때문에 그 25전 때문에 마음가운데 욕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욕망이 일어났는데 이 골프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이 거룩한 욕망이 좀 지나자마자 열불로 바뀌는 거예요. 열불이 나기 시작하고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고 어쩔 때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잘 치고 싶은 욕망이 욕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25전 때문에 끝까지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재수없게 말 시킨다라고 지랄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얘기를 하면 너 같은 인간하고 다시는 내가 골프 안 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성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 때문에? 25전 때문에. 그러다가 골프채를 집어 던진대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가 25전을 못 딴 것은 골프채 때문이라고 하면서 수백 달러짜리 골프채를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25전 때문에. 25전 욕심이 그렇게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기는 참 이상하게 사람에게 욕망도 주지만 욕심도 같이 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에 내기를 걸었는데 이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옷이 흔해 빠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옷을 다 사람이 직물했어요. 다 일일이 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할 때였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생각날 때 그 비로도 치마 기억 안 나세요? 귀할 때만 입는 치마. 옛날엔 그러나 요즘 입지도 않잖아요. 그런 때 배옷 하나, 겉옷 하나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 사람들한테는 별로예요. 자기 옷 벗어주면 되지만 삼손은 지면 30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기간은 피로연이 끝나는 일주일 기간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내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문제 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 30명의 머리가 저 한 사람 못 당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내기는 점점 더 민족적 자존심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을 때 삼손이 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그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자를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다시 그 사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나 보러 왔더니만 그 사자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죽은 거기에 벌들이 모여서 거기다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꿀을 먹었거든요. 이 개인적인 경험을 삼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그 수수께끼의 대답은 삼손과 하나님만 아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랑 내기할 때 아는 질문을 던지셔야지 자기만 아는 질문 던지면 그 큰일 납니다. 14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질문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에게서 다시 먹을 식물이 나왔는데 그 동물은 대단히 강하고 그 몸에서 나온 식물은 달다. 이 동물은 무엇이며 식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사흘간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 옷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삼손이라고 하는 건 머리는 다 비어있는 것 같고 힘만 쓸 줄 아는 저 바보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찌 저에게 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30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맞댈수록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이 갖는 문제가 뭐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해 생각하는 순간 지기 싫고 잃기 싫은 마음속에 어그러진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겨서 삼손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뭐 동네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은 30명이 어떻게 다 그렇게 악하겠어요? 그러나 한 욕심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수잔으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15절이에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협박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집을 다 불태워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 먹으면서 한 내기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는 한 집안을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삼손과 한 패지. 네가 우리를 일부러 잔치집에 초대해 놓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네가 삼손하고 작당한 거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오는 이 딤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 이 여인은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여인을 나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욕을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련한 한 여인에 불과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죽었나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삼손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30명이 협박하는 그 소리가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삼손에게 답을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여인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사용합니다.
눈물을 왜 사용하죠?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이에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매일 삼손의 아내가 우는 거예요. 이 아내는 마음이 지금 급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건 삼손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안 알려줄 수 있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알려주겠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합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장난도 아니었고 애교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눈물은 진짜였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은 통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러니하게도요, 욕심이 없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여인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여인의 눈물에 수수께끼의 답을 마지막 날 알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17절이에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의 인생에 늘 문제가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늘 여자의 강요에, 여자의 애교에, 여자의 눈물에 못 이겨 머리털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그렇게 됩니다. 삼손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기가 취하면 안 될 것을 취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내쫓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앉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까마귀가 갑자기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머리에 앉지 못하도록 손을 저어서 이 새를 날려버리게 하는 건 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 욕심이 일어날 수 있고 유혹이 일어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오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못하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못 들도록 하는 것은 나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 답을 안 해낸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이 묻습니다. 어이 친구들 내 수수께끼 답을 찾았나? 삼손은 그들이 당연히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삼손은 그들이 답을 맞추자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밥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암송아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 또한 뿐만 아니라 집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 옷을 얻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당장 줄 배옷과 겉옷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분노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날 밤 딤나를 빠져나가서 아스글롯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 자기 눈에 잡히는 대로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배옷과 겉옷을 빼앗습니다.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술책에 당한 분노함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얻은 옷 30벌은 삼손의 옷이 아닌 블레셋 사람이 죽어서 벗겨진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블레셋과 삼손은 원수가 되어집니다. 삼손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내에 대한 마음입니다. 당시의 결혼잔치는 피로연을 일주일 동안 벌지만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지는 않아요. 삼손은 그 결혼 잔치에 끝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결혼 잔치가 끝났는데 신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를 블레셋 30명 중에 한 남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파혼당해서 수치를 당하는 딸을 지키려고는 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 잘못한 이 일로 인해 결국 이 여인과 아버지는 삼손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그 블레셋에 있는 밭들이 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저 아버지와 저 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은 알지 못하고 모두 덮으려만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함으로써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현장에 나타난 블레셋 청년 30명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협박하고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삼손과 결혼한 여인은 협박이 무서워 남편을 속이고 남편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은 삼손의 옷이 아닌 삼손이 죽여 빼앗은 자신들의 동족 30명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끝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삼손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삼손을 본받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은혜가 없는 얘기가 없어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내려간 얘기, 정확히는 창녀거든요. 창녀인 들리라를 사랑해서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눈 뽑히고 머리 잘린 이야기, 노예로 살다가 연자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 죽으면서 죽은 이야기가 다입니다. 삼손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지, 바르게 선용해야지, 그것을 욕심처럼 움직이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힘든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 삶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왜 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떻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영어도 못하고 잘 못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가운데, 이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의 교육과 이 모든 것들에 내 모든 정신을 쏟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거룩한 열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욕심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피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거룩한 욕심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가리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이 세상을 구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때, 주님을 바라보며 돈을 모을 때 그것은 거룩한 욕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들이고 그 속에서 욕심을 내게 될 때 그것은 죄가 되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봉 집사님이 부른 찬양, 목적이 없는 삶이 뭔지 아세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험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질 때 내 삶에는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싶은 욕망,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에는 거룩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내려 이 땅에 있는 욕심 가운데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려는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삽니다. 돈을 가지려는 욕심이 아닌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건강에서 죄짓는 인생이 아닌 건강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장영생 집사님, 주리 집사님, 우리 김옥금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잃은 라빈이, 그리고 우리 캐더린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홍석균 장로님, 홍선태 권사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일현 목사님, 미연자매, 일환형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신앙 본받아 이 땅에 꼭 필요한 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일한 형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성보석 장로님, 성복희 권사님 늘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더 강건하여 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혁준 형제, 혁승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매튜, 이 땅의 거룩한 존재로 주님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기순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기순 집사님 평생을 계획하며 사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도하지 않았던 복막투석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두 분의 건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메리앤 자매, 메리앤이 샌디에이고 있으므로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젊은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메리앤에게 지혜 주시고 데이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시카가 꼭 필요한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버트와 비비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조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러셀과 에리카와 스텔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세 아이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꽃헌금을 준비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도 준비하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럼 목사가 그렇게 편지를 받으면 매일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우리 목사가 나는 모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꽃헌금을 내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것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세처럼 강건하다가 아버지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진 것이 그것이나 하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겉 잘못된 것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사랑하면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간증을 만들어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